이번에는 또 저와 우빈 씨가 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힐링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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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해 주세요. 제가 용준 선배님과 함께 준비한 노래는 윤종신, 곽진원, 김필 선배님의 지친 하루라는 노래입니다. 야. 네. 지친 하루. 네. 네네.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.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.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. 하지만 그럴 수 없어. 하나뿐인 걸.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. 비교하지 마. 상관하지 마.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.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.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. 미안해 내 사랑.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.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. 취한 한숨에 걸터 앉으니 봐. 해낼게.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.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. 비교하지 마. 상관하지 마.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.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.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.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음.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.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 없는 두념들로 버텨줄래. 그날이 올 때까지.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. 비교하지 마. 상관하지 마.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.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.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.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.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남자들의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화음을 들으니까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아요? 아, 감사합니다.
이게 사실 이제 우빈 씨가 엄청 네.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. 노래 처음 연습하는데 화음도 다 맞춰오시고 너무 아. 열심히 또 준비해줘가지고 제가 좀 더 네,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이 곡이 네네. 임용준 선배님께서 제안을 하신 곡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. 맞습니다. 아까 이제 들려주신 곡도 약간 위로 곡이었고 네. 이 곡도 약간 위로 곡이잖아요. 네네. 지금 거의 뭐 위로 전도사신데 그러네요. 네. 네. 만족스러우신가요? 사실 저도 이제 늘 그 질질 짜고 울고 하는 사랑 노래 위주로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직장인 분들께 위로를 전해드리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들어서. 아까 들려드렸던 나의 봄은 그리고 형 지친 하루 요 세 곡이 가장 저한테도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노래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들께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위로 3부작 준비를 해봤는데 와. 어떻게 괜찮으셨나요? 네. 네.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나의 힘